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2020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또한 아쉽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점수 안 나온다고 아마 포기하라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이때까지 여기까지 잘 오셨으니까 끝까지 이 최선을 다하시면 시험 2차 시험 설령 2차가 공부 안 됐다 하더라도 2차 시험까지 꼭 보셔야 되겠죠. 시험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회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법 제14조 겸업하는 내용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중개업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는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보수를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전세권 설정행위는 중개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지만 중개에는 해당된다. 예, 중개업. 업이라는 것은 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할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차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이고 기출문제에도 출제됐습니다. 그냥 이 판례는 논리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판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기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협회 공제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예. 상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각서 같은 건 함부로 써주면 안 되겠죠. 내가 보증금 뭐 예를 들면 잔금 못 받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은 함부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한정된다. 즉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게 무슨 판례냐 하면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 주는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은 판례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2번 분양 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는 가능한 상태에 이른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가 이런 것도 중개상물이 된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이게 조합 아파트인데 조합주택인데 옛날에는 조합주택 동호수가 늦게 특정됐거든요.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2번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3번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임목 등록관청에 통지해야 됩니다만 역시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4번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하게 되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맞고요. 5번 압류, 가압류 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다 잘 나오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 지문이고요. 예, 1번은 중요한 지문입니다. 1번은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2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3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등록 등에 관한 설명인데 1번 실무교육은 등록 기준이지만 보정설정, 인장등록은 등록기준이 아니다. 예,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 되는데 보정설정은 미리 못하죠.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되고 인장등록은 등록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2번 소속공인계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소속공인계사 나무 밑에 취직에 있는 사람은 그만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소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등록 신청하거나 공동사무소로 설치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공동사무소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사무소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게 공동사무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불가능합니다. 3번, 4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즉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4번은 가능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돼도 소속공개사는 그만두고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예, 소속공개 업무정지의 효력이 소속공개사에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만두고 다시 개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번 지역농협 등 특수한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예, 그렇죠.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기준 4번 시험에 잘 나오죠. 등록기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법인이 중개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법제 14조에 겸업할 수 있는 것 6가지만 할 수 있죠.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개발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1번에는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분사무소 책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로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맞고요. 4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이다. 예, 개업공개사의 용어 정의는 등록을 한 자이기 때문에 등록을 한 이상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죠. 5번 이중설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는 포함된다. 예,
그 꼭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돔형 천막을 설치해도 그게 이중사무소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 3번이고요. 5번 결격사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종료 심판을 받으면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요. 피특정후견인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형의 실효가 완성되는 경우 3년 지나야 되죠. 1년밖에 안 지났다면 3번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소속공인중개사. 예,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만두고 개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만두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받고 1년이 경과된 자 벌금 받아야 되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가 결격사유입니다. 5번의 답 3번입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등록을 세종시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대표자와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 자격증 사본 제출 미제출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요. 3번 주된 사무소 등록과 분사무소 신고에는 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주된 사무소는 미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그러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미리 보전 가입을 해야 되죠. 4번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인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를 둔 대전 중구에 통보해야 되며 서울 종로구로 이전하면 중구청과 종로구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7번 법 14조 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대적으로는 4번을 해야 되는데 기억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토지 관리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관리대행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대행만 가능하고요. 디귿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고요. 미음에 임원 사원에 대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 임원 사원에 대한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에 대해서죠.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인데 500세대 분양대행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엄격하게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분양 주택 상가 분양대행업이라고 시험에는 출제됐고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 54조 2의 제2항에 의해서 등록사업자나 건설업자나 도정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답이 4번이긴 한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 54조 2의 제2항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사실상 할 수 없는데 아직 이렇게 300세대 이상인인지 미만인지 구분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답은 상대적으로 리얼입니다. 기출문제도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답은 4번이고요. 8번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고 1번은 자격증 개시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 안 하면 등록관청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이사라고 해서 2번 틀렸고요. 3번
고용인의 행위로 벌금을 납부한 개업공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벌금 낸 거는 구상권 청구할 수 없고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한 것은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6월 이하의 업무정지인데 구체적 기준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1개월이 되겠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업공개사만 업무정지 받는다. 예,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만 받지 소속공개사는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이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업무정지 기간 중인 중개사무소로 다른 중개사무소 이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예,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번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등록증 신고필증은 변경사항 기재 또는 재교부한다. 예, 이게 맞네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경우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이전하고자 할 때에 간판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사후 철거입니다. 이전하고자 할 때 미리 철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과태료는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이죠.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성명소연 등 이런 것을 성명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걸 적지 않는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중개사물의 소재지 등을 적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50만 원이고요.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한 경우 개시 의무 위반한 경우 30만 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2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이전 신고 안 하면 30만 원이 되겠고요. 구체적 기준이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번에 답 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주된 사무소만의 휴업 폐업 신고는 불가능하다. 예, 주된 사무소만의 휴업은 가능하죠. 휴업은 가능한데 폐업 신고를 하면 폐업 신고하면 분사무소도 모두 업무를 못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폐업해버리면 분사무소도 전부 업무 못하지요. 그런데 주된 사무소는 휴업하고 분사무소는 업무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거고요. 이 니언은 휴업 신고를 한 경우 보정 설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무소는 유지하여야 한다.
사무소는 유지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은 다시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인데 니은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법 조문에는 직접 없는 기역 니은 둘 다 법 조문에는 직접 없는 내용이고 해석상의 문제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디귿은 재개 신고는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고요.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안 해도 과태료 규정은 없고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만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미음은 휴업신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인장등록이나 등록인장변경 등록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변경 등록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거 맞는데요. 처음에 인장 등록하는 거는 첨부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인장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등록 신청하면서 하면 등록증이 없어서 첨부 못 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 할 수 없다 했는데 2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2번이 완벽한 답이고 1번도 약간은 논란의 여지는 있다. 처음 인장 등록할 때 처음에 인장 등록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변경 등록할 때는 첨부하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인중개사 부칙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감도장일 필요 없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예,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5번 인장등록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둘 다 시행규칙 별표는 3월이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3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일반중개계약서 기재해야 될 사항 답은 2번이네요. 제가 물가수준 이렇게 암기를 했죠. 물가수준 물가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거래예정가격에 의한 중개부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1번 임대차의 경우에도 거래 예정 금액은 공개해야 되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체결하면 예, 개업공개사에게 비용이 소요된 게 있다면 그 비용은 지급하는데 비용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는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죠. 소속공개사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 다른 서류에는 어떠한 서류에도 소속공 계산은 서명 또는 날인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도 6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규칙, 별지, 서식, 뒷면,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습니다. 권리 이전용, 취득용이 있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을 매수인하고 매수의뢰인하고 해도 되고 매도의뢰인하고 체결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의 답 3번이고요. 14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도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공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일반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마다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지정된 후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3월입니다. 3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14일 이내 지정서 교부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따라서 14번에 답 2번이고요. 15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유권과 같이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정면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식을 봐야 되겠죠. 3번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는 각각의 중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 설명해야 된다.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은.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보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정지 받는 것도 아니다. 예, 소속공개사는 보존할 의무,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 설명할 의무도 없죠. 다만 확인 설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5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금지행위로만 연결된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기업, 개업공개사 소유의 건물을 중개 의뢰인이 아닌 자에게 임대해도 됩니다. 의뢰인하고는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니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거짓으로 계약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고요. 디귿은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요구했다고 해서 법제 33조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수령해야 되고 미수에 거친 경우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취지가 되겠고요. 리얼 초과하여 받은 중개보수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리얼은 위반입니다.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리얼 금지행위고요. 미음은 전매 제한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예, 전매 제한이 안 되는 거는 전매해도 되겠죠. 전매 제한이 됐다면 된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금지행위 아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정 설정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상중계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2번 보정설정 신고하는 경우 공제증서 사본 등은 전자문서로도 첨부할 수 있다. 네, 전자문서로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정설정 신고는 원칙은 해야 되지만 예외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요. 3번 두 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최소한 4억 원 이상 설정해야 된다. 분사무소 각각 1억 원, 주된 사무소 2억 원이니까 합하면 4억 원 맞고요. 4번 보정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 즉시 설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만료 전에 해야 됩니다. 재설정하고자 하는 만료일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보정설정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다. 예, 맞습니다. 보정설정 신고를 하지 않냐거나 변경한 후 변경신고하지 않냐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18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2번이네요. 물건의 표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우리 암기프린트 9번에 있었습니다. 니은의 거래 예정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재하고요. 토지용계획 이거는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수도전기가스 취득관련조사에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중개보수도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우리 지금 19번 20번 두 문제 나와 있죠. 실제 시험에서도 보통 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수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예,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멸되고요. 2번 토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금액의 1.8%까지 받을 수 있다. 예,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니까 양쪽에 다 받으면 1.8%죠. 합계. 그 다음에 3번 서울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대전에 소재한 상가를 중개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상가네요. 주택은 시도제로지만 상가나 토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상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총 분양금액이 아니라 당시의 거래 금액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판례입니다. 4번은. 5번 사실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으나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하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상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하니까 또 그리고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자, 그래서 0.9%를 적용하는 거고요. 주택 외의 경우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주택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은 매도인, 임차인, 갑인, 갑과 을, 매수인, 임대인, 매매 대금 5억, 합의된 보수 600만 원, 5억이네요. 5구 45, 450만 원인데 600만 원 주기로 해도 450만 원만 주면 되죠. 45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네요. 임대차는 계산할 필요 없죠. 점유 계정,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니까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으니까 450만 원을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네요. 450만 원. 예, 을로부터 450, 갑으로부터 450이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어야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1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